속으로 잡아게요. 아파타라시에는 아파타라시에는 아 미안합니다. 예. 아, 소리 메이어노 소리 메이어노 오케이요. 소리 메이어노 I'm so sorry, you may know. Attack. 자 그러면서 질럿도 보내는 거예요. 어파토 오케이요. 저런 식으로 끝내주는 겁니다. 오케이 깔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구로 받고 저는 리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버. 어, 한국말로 군뱅이라고 하나요? 자, 일단. 네, 별도 안 한 소리. 자, 번데기라고 하죠? 어, 군뱅이는 무슨 번데기지? 번데기 싫어하시는 분 계시죠? 어, 번데기. 저는 그 번데기에다가 밥만 먹는 인간도 봤습니다. 어, 살이 좀 터나오더라고요. 그건 좀 아니다 싶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일단은 게이트로 일단은 입구에 랠리 포인트를 좀 찍어주고 포트로 갔다가 좀 많이 박아놨고 저그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은 미친듯이 와요. 아 그냥 거의 뭐 쓰나미 수준 뭐 쓰나미 수준으로 이렇게 제 본진으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히드라 쓰나미 아우 조심해야 됩니다. 오! 하이패스 자 이런걸 어떻게 막는다? 자, 이쁜으로 막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툴러 싹, 예. 이런 식으로, 막아주면 되는 거야. 방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일꾼이 있는 거잖아요. 일꾼을 잘 활용하면 초반 방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요거는 프로브는 항상 놔둡니다. 놔뒀다가, 나중에 상대가 또 한번 터치로 들어오면은 그때 확 그냥 다시 포트를 좀 지어주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일단 일그룹에서 뽑아줍니다. 그리고 사이버 네티스코를 짓고 나서 오가스를 가줍니다. 오가스 자 오가스를 가는 이유는 뭔가 오가스는 이제 빨모아케론 제 그 저 사장에 보면은 리버 드랍에 대한 그런 자원
어, 효율. 어, 예, 다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무조건 오가스를 가라고 하는 그 빨무 교수님이 있어요. 어, 저 빨무 교수님이 저 어디 계시냐면, 저기, 후쿠오카. 어, 후쿠오카에 계신 그 저, 어, 선생님께서 어, 그 저 내용을 발표하셨죠. 어,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 어, 후쿠오카에 계신 그 저, 뭐야, 어, 그 이름 뭐더라, 그 사람? 어, 어, 슌스케. 어, 슌스케라고 있어요, 슌스케. 어, 슌스케라는 교수님이, 어, 리버의 드랍에 대한, 어, 그런 논문을 좀 발표하셨어요. 어,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어, 독도는 한국당을 외치면서 이제, 어, 은퇴하셨죠. 예. 근데 저 안타까워.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네, 아, 이 질럿이 지금, 이 랠리 포인트를 안 찍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상당히 좀비처럼 그 질럿이 게이트 옆에 따다닥다 붙어 있죠. 예. 마치 그, 저 뭐야, 어, 서울의 그 출근 시간에 지하철 그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같아요. 예. 어, 상당히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지하철이 약간 좀, 부산보다도 지하철이 더 크기도 크고, 어? 어,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 정말 그, 저, 숨 막히더라고요. 서울에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서울. 서울을 보러 갈까. 자, 그러면서 일단 리버. 어, 계속 지금 리버가 늦게 나오니까, 어, 헛소리도 할 게 없네요. 어, 아, 이 책을 조금 더 많이 읽어야 되겠어. 어, 이 개드리퍼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독서량이 받쳐줘야 된다 말입니다. 어, 개드리퍼. 그러면서, 어, 파일런 지어주면서 뮤탈, 어, 뮤탈 같은 거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요거를 갖다가, 어, 스타게이트를 갖다가 4개까지 붙여주겠습니다. 어, 커세오와 리버를 약간 좀 병행하면서, 어, 상대가 뮤탈을 했을 때 또 이 커세오로 막을 수 있는, 어,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야겠죠.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어, 로보틱스 서포트, 어, 뭐야, 어, 서포트 베이. 저거는 두 개 지어가지고, 어, 리버의 그, 데미지업. 데미지업 하면 또 리버가 엄청 세집니다. 거의 뭐, 어, 초사이언된 노랑 머리 되는 꼴이에요. 진짜.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어, 업그레이드를 꼭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아직까지 질럿을 갖다가, 예, 랠리 포인트 안 찍고, 예, 아, 붙여놨어요. 정말 그 꼴보기 좋습니다. 예. 랠리 강박증인 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 되겠어요. 저런 친구들은 그냥, 예,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와사바리를 한번 그다줘야 됩니다. 예, 김태리라고. 자, 그러면서 오프로드 이런 거랑 하나 잡아주는 것도 괜찮죠. 간식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리버. 리버를 뽑아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센터 쪽에 지금 갈색의 히드라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지금, 어, 기어 나온 상태인데, 어, 우리 편 히드라가 또 한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좀 헬프하는 그런, 어, 용도로 또 쓰지 않을까 싶네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빈집 11시 쪽으로 오게 되면은, 어, 약간, 예, 흰색과 갈색은 상당히 싸고, 아, 아직까지 발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발업을, 예, 저 친구는 히드라 뽑는 법을 배웠는데, 히드라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은 안 배웠나 보네요. 예. 자, 아직까지 되어 있고요. 리버는 한 부대 단위로 다니시면 상당히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어, 리버를 많이 써주기 위해서는, 가스 갖다가 한 3개 정도 더 추가를 해주세요. 가스를 추가를 안 해주면은, 어, 가스가 딸리갖고 안 돼. 그래서, 자, 알맹이 차주고, 치즈가 큰 필요가 없으니까 한 시로 보내버립니다. 자, 그리고, 커세요. 7시도 이제, 어, 그 아까 질럿이 그죠? 게이트 옆에 붙어 있던 애들인데, 네, 맞네요. 예, 런커에 찌릿찌릿 찔리면서, 어, 칠럿이 아무리 많아도 저런 스플래시 데미지. 스플래시 데미지 운이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요. 예. 스플래시 타는 걸 잘 만들어놨습니다. 예. 특히 스플래시 데미지 유닛을 이렇게 저, 어, 해가지고 좀 효율을 높일 생각을 했는지. 예. 어, 나가버리네. 예. 어,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리버를 아직 안 봤잖아요.
오케이 고. 실력 오케이 막았어요. 좋아요. 네. 칼색은 지금 저걸 막았기 때문에 내가 역전 1대3 역전을 해가지고 한번 히어로가 되나 이런 약간 헛된 꿈을 꾸고 싶어요. 그 꿈은 빨리 접게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야 되게 살기 싫거든요. 빨리 알아보시면 되죠. 자 빨리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황할 필요조차 없어요. 네. 왜냐, 조만간 끝나니까요, 어차피. 예. 예. 굿. 가스. 이제 가스를 좀 더 많이 캐주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아무래도 레어 쪽에는 상당히 많은 그 럴커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버를 직접적으로 내리는 거는 상당히 그 위험한 거고요. 기어 리버 이것부터 이제 뛰어가는 거죠. 뛰어가가지고 뛰어가서 오케이. 뛰어간 다음에 쪽쪽은 엄청 많이 뛰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저거 귀찮아라. 자, 오케이. 들어가면서 저 실수로 한번 요도 한번 끊고요. 자, 입으로 저 리버를 한번 리킹 히드라에도 한번 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진짜 잘한다. YGY. 자, 잘하네요. 럴커를 거기 심어놨을 줄은 몰랐어요. 자식 YGY 291승 320패네요 프로게이머 데뷔해야 되겠다. 전적이 상당히 좋아요. 이 정도면은